길이 안 보이는데요. 이 친구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. 어디 숨었는지. 지금 출타 중이죠? 응? 찾았다. 저기 따개비 속에 저렇게 들어가 있으니 어디가 있는지 찾지 못하죠. 네, 조개가 들어간 지 2주차가 됐는데요. 오히려 조개도 갈조가 좀 생긴 것 같고,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API사에서 나온 테스트 킷이고요. NO3, 질산염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킷입니다. 이 제품으로 지금 수조 속에 질산염이 얼마나 농축이 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지 오늘 한번 요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. 테스트 킷 결과가 나왔는데요. 그냥 딱 봐도 굉장히 높게 나왔죠. 약간 다홍색인데 80ppm 정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질산염 같은 경우는 고기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질산염이 고기에게 독소로 전환이 되려면 한 1000ppm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조 속에서 운영하는 질산염 수치는 10 이상 정도가 나와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수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
역실살만 남아있어. 냄새도 안 나. 향기성 박테리아는 언제 생겨요? 바로 생기지. 평계천 동물시장에 왔습니다. 한 2주 조금 못 되는 것 같긴 한데 오랜만에 왔네요. 아, 날씨가 이제 너무 더워졌네. 자, 친숙한 간판이죠? 안녕하세요. 아, 식사하셨어요? 아, 제가 지금 좀 이따 올게요. 식사하시고. 응? 네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식사하시는지도 모르고 왔네. 많이 바쁘셨죠? 요 안에 품이 요게. 아. 요게. 이거요? 요렇게 삼천원에 품. 아. 시몽키라고 하는구나, 이거를. 아, 이거 할아버지도 가지고 계시구나. 근데 이거는 몇 마리 못 키운다고요? 아. 그리고 이건 이 물 자체가 녹이기 때문에. 네네. 달라, 이거. 이 물하고 저게 있는 물하고는 큰 달라. 일단 할아버지, 오늘 그 제가 질산염 테스트 킷으로 측정을 했더니 80ppm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금 질산염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해결하고 싶고 해서. 밥을 많이 줘서 그렇지. 저는 하루에 3번 주거든요. 한 번만, 오전에 한 번만 조금만 주면, 조금만 줘야 돼. 조금만 주면은 네. 오후만 돼. 왔다 갔다 하면 고기들이 쫙 와. 네네. 와서 이래 먹이달라고 이게 정상이거든. 아, 예. 뭐 그런다고 또 주고 그러면 이게 저만 보면 오더라고요. 고기들이. 그러면은 그 먹이 양을 한번 좀 확실해야지. 보여주실래요, 할아버지께? 한 마리에. 네. 그때 그 자크노 건사료 제가 가져갔었거든요. 아, 이것도 같은 거예요? 예. 네. 애들이 이걸 잘 먹더라고요. 안 나와요? 요게 알먹이고 요게 나뭇잎 같은 거 후레이크라고 그러는 건데 네. 한 마리가 요 정도만 주면 돼. 요 정도. 하루에 이 정도요? 하루에. 충분해. 이래도 뭐 진짜 조금 주는데요. 이렇게 되면 물이 변하지 않아. 아, 애들이 막 뭐 마르거나 막. 아, 그런 거 없어. 그런 게 없어요? 예를 들어 마르는 게 이제 탱. 이름이 탱으로 되어 있는 거, 옐로 탱이라든가, 뭐, 불탱 이런 게 마르면은, 네. 이게 편식을 해서 그런 건데, 네. 혼식을 시키면 돼. 혼식은 어떻게 해요? 네. 다른 걸 먹여야 되는데, 이제 초식을 좀 주면 살이 금방 올라. 한 2주일 안에 원위치가 돼요. 아, 그럼 초식이면 김 같은 거요? 김 같은 거. 김도, 돌김은 안 되고 네. 파래김 싼 거, 어, 예. 그걸 줘야만 돼.
아, 파래긴 구운 거 말고요? 구우면 안 되지. 아, 생김. 생김으로 줘야지. 돌김이라고 새카맣면서 그 비싼 게 있어. 그거는 안 먹어 잘. 주문 안 되고. 아, 아니, 원래 파래를 좋아해. 파래를. 파래를. 아, 그 파래 먹여도 되겠네요. 응? 파래를 먹여도 되겠네요. 그럼 파래 먹여도. 근데 건사료를 엄청 잘 먹는데 굳이 뭐 그걸 안 먹여도 상관은 없죠. 이게 몸이 뼈가 보이고 말렸다. 아, 그 말랐다 했을 때. 했을 때 아. 그렇게도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. 네. 그 전까지 그 사람은 왜 그걸 그렇게 뭐 불편하겠죠? 아니 근데 밥을 진짜 조금 주네요? 요 정도면 한 마리가 충분해요. 한 마리가요? 자세 그 몸이 뭐 변화가 오나 그러지. 예, 예, 예. 근데 이제 이 형광등 불빛이 내려가고 네. 그 박테리아가 있고 그러면 라이벌하게 있는데 이렇게 이끼비등하게 또 막 끼어있는 거 있잖아. 네, 네. 그것도 먹어. 아, 뭐, 이렇게 뭐 쪼아 먹긴 하더라고요. 그것도 먹고 있기 때문에 네. 그거 뭐 그것만 갖고 충분해요. 그러면 저는 진짜 많이 줬네요, 사료를. 그러니까 물이 탁해지고 질산이 생기고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그 제가 뒤져봐야 제가 공부해 보니까 질산염 수치가 높으면 갈조도 오래가고 많이 낀다고 하더라고요. 당연하죠. 그 갈조가 질산염을 먹이원으로 삼는다고 하던데. 아, 이게 먹이를 제가 많이 줬네 그러면. 근데 거기에다가 또 빨리 녹조 파란 네. 것이 생겨야만 돼. 네네. 녹조가 파란 것이 생기는데 아주 잔잔한 녹조로 해야지. 녹조라고 긴 게 있어. 그걸 헤어에지라고 부르는 녹조인데 네. 그거는 나빠. 네. 물이 금방 나빠지고 질병도 많이 오고. 아, 그게 저도 공부해보니까 용존 산소량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잘하면. 물 속에 산소를. 산소도 산소지만 네. 물이 금방 탁해져. 아. 그러면은 지금 질산염이 어찌됐건 좀 높은 상태인데 원래 이게 이제 무한수로 제가 이제 가야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수조 운영을 먹이를 좀 많이 줘서 관리를 못했으니까 부분적인 환수를 좀 해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네요.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먹이만 조금 주고선 기다려보면 조금 좋아질 수 있어.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근데 갈조가 지금 2주, 한 3주 좀 넘게 가가지고 질산염 수치가 한 80ppm 정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환수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환수 시스템으로 질산염을 먼저 떨어뜨려 놓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? 그냥 해요? 그냥 나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기 시설이 돼 있는 거고. 아, 시설이요? 일단 그걸 갖다가 네. 그냥 해. 한도이 비리고 나 쪽에서 봐서 가면 거기서 이제 아 이게 갈조 있는데 녹조가 오는구나 이러면 질산도 낮아지면서 거기도 더 좋아지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. 자연적을 찾는 게 너무 나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자꾸 뭐 물갈이하고 약기 바로 뭐하고 뭐하고 하면 근데 힘든 거요. 물갈이 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나쁜 거라고. 물갈이를 하면은 새로 시작하는 식이 되잖아. 그래서 다시 물이 정상 또 만들어지려고 하면 또 저기. 그래서 스키모를 내가 쓰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. 스키모가 전부 다 그걸 제거해봐. 박테리아, 거기서 박테리아 그런 게 있어. 그러다가 다 저기 되기 때문에. 그게 박테리아, 얘는 스키모가 아주 적이 되는 거지. 벌써 번식을 해놓으면 스키모가 가져가고, 번식을 해놓으면 스키모가
이러니까 깨진 동에 물분이 여기가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. 요즘에는 그런 것도 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스키머가 조절이 안 되나 보자. 아니 안 되지. 아이스키머가 어떻게 뭐 단백질만 걸러내고 다른 건 안 걸러내는 게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지. 그 마이크로박터 세븐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대요. 스키머 없고 그러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여감이 안 하냐는 얘기. 네, 오늘은 영등포 소재 네모난 수족관을 가고 있고요. 안녕하세요. 네. 치산염이나 뭐 아질산, 암모니아 이런 네. 것도 이제 방수 시켜주는 역할을도 해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쓴 게 딱 요 이게 클린이고 예. 이거는 이제 퓨엘 네. 퓨엘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카본 소스인데 카본이 뭐예요?